전자발찌를 착용 논란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던 팝아티스트의 법적 남편 왕진진의 옛 동거녀가 전자발찌 충전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30일 낸 실행 왕진진의 기자회견 직후 왕진진의 전동거녀라고 주장하는 A씨의 말을 듣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상황을 3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A씨의 집에는 경찰이 주거 침입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집에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고 옷가지와 서류 등이 없어졌다. 또 전자발찌 충전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집에는 전자발찌 중 하나인 재택감독 장치가 있었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 장치와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 재택감독 장치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재택감독 장치는 성범죄자 거주지에 설치한다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옮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디스패치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낸실행과 왕진진이 A씨의 집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메라를 보자 차를 돌렸다고 한다. 30일 낸실행은 왕진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날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두고 왕진진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 전과자는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라는 법 없습니까? 라며 발끈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진진은 사실혼 관계에 부인이 있었냐는 의혹에 제보자는 황모 씨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게 됐다며 그분에게 연상의 누님이 있는데 함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면 도와드리고 했다. 그러다 동거 관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샀다고 말했다. 이에 낸실행도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